자, 오늘의 스타를 모실까요? 야, 오늘은 그야말로 말이죠. 네. 아, 비교 체험 극과 극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가요계의 왕자와 거지입니다. 아, 가요계 거지가 있어요? 거지 좀 심하잖아요. 이게 돈 준비해야 되나요? 거지는 아니고. 이 얘기 듣고도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가요계 거지라는데? 자, 여러분 소개합니다.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대 참아줘. 아니, 때려줘? 아니죠. 놀아줘! 놀아줘! 이 없이 지명도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. 저리? 네, 이 없이. 잘생겼는데, 아름다움으로 약간 어설퍼. 아, 근데 잘생겼는데. 두 분의 소개를 저희가 이제 뭐 가요계의 왕자 거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떠세요?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왕자로 착각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희는 처음에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, 아, 이거 플라이 투 더 특집 아니면 네. 놀아줘 죽이기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. 놀아줘 죽이기. 죽이기. 지난주에 그 저기 이광기 씨하고 저 양배추 씨하고 이제 그 박서희 씨가 나와가지고 캐스팅에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아, 어디든 예, 간다. 어디든 간다. 예, 아무나 그냥 뭐 다 환영합니다. 예. 플라이 투 더 스카이한테 여쭤보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잡고 있는 컨셉 놀아줘 함께 나왔거든요. 네. 뭔 것 같으세요? 가요계 얼마 남지 않은 이 듀엣끼리의 그 대결? 대결은 예. 가족 오락관에서 하시면 됩니다.